안녕하세요. 우리 30초 영어 발음 교정의 단어는 바로 제가 꽃보다 청춘이라는 프로그램 보니까 아이슬란드에 가서 쌀을 사려고 하는데 쌀을 이제 라이스라 발음하더라고요. 오늘의 바로 단어는 쌀, 라이스입니다. 라이스가 아니라 실제 발음은 따라해보세요. Ra, ra, ra. 됐죠? Rice. 좋아요. Rice라고 해야 이게 쌀이란 뜻이 되고요. L-I-C-E, Rice라고 하게 되면 우리 머리에 있는 E라는 뜻이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재밌는 단어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